와, 뭐야? 일단 오늘 그 게임 지금 많은 업데이트 소식들이 있죠. 그 와중에 이제 밸런스 패치도 있는데 밸런스 패치 내용에 한국인들이 정말 슬퍼할 만한 소식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램창봉의 지금 현재 얼법이 사라졌어. 얼법의 너프 이제 팝을 한 번 컷이 되는데, 아 저도 지금 여러가지 덱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파스 1코 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가지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 관짝 저 멀리로 가버린 램창봉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뭐 여튼간에 얼법이 너프 돼가지고 지금 한국인들이 많은 패닉에 빠져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특히 얼토 배 끔찍하긴 했잖아. 그래도 밥을 한방 컷이 된다고 해서 얼법은 못쓸 카드가 전혀 아니야. 그냥 쓰면 돼 잘. 자, 그리고 자 오늘 컨텐츠는 이제 고블린 드릴이 정식 출시되죠. 정식 출시되기 전에 한번 맛을 좀 보겠습니다. 보자 도전에 고블린 드릴이 출몰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출몰한다고 하는데 진짜 출몰하냐? 아직도 난 잘 모르겠다. 호그라이더 로자, 로자, 호그라이더, 로자, 호그라이더. 이건 로자. 암마, 암마 도둑, 암마 도둑, 암마. 뭐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예, 맛을 좀 보고 싶긴 한데. 호그라이더 갖고 올걸 그랬다. 뭐야 저거. 이거는 생각 바뀐. 좀 뚜까 맞아야겠는데? 좀 뚜까 맞아야겠다. 너도 좀 뚜까 맞아라 그러면. 씨, 너도 뒤졌다. 얘가 뒤 없이. 죄송해요. 뭐야. 아니 나만 뚜까 맞았어? 아니 뭐야. 행운의 존재는 상상도 못했네. 아 완막 당했네. 아 코스트 몇 개를 손에 뭐, 행운을 빌어요? 잘했어. 개빡하네. 아니 뭐야 쟤. 야 설마 막 타고 나가고 막 그런 거 알겠지? 응? 야 근데 상대 봐. 뭐야? 마녀 타이밍이 뭐야 얘? 좀 하는 아니 좀 하는 게 내가 아니라 그래도 AI 인척하는 사람 뭐 요 정도? 좀 가자 씨. 좀 맞아줘도 돼요. 아 근데 나 3크 들어올까봐 좀 무섭네. 3크 들어올까봐 가보자 한번. 이거 매지가츠를 진짜 잘 써야겠다. 이거 해군이 좀 생각보다 까탈스럽네. 해군이 아무르 직다가 아니고 뭐야 화살 뭐야. 좀 늦었나? 괜찮아 안 늦었어. 아무르 직다가 아니고 게임 시작부터 내가 이겼어. 시작 누르자마자 바로 내가 이겼어. 이번 판은 고블린 드릴이 안 나왔네요. 그러면 다음 판 기대해보는 걸로. 아 감전 이거는 통나무. 고자는 패스하자고. 고자 패스하고. 아! 왜 고블린 드릴이 안 나올까? 화기사 나오면은 아마 제가 가지고 갔겠지. 쟤한테 나왔으면은. 오우 내전탁 갖고 오길 잘했다. 아 윗넥. 아이씨 그냥 한번 쑥 들어가볼게. 오 죄송해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 요즘 뭐 요즘 클래시리얼 왜 이렇게 아 클래시리얼이래 그 게임 왜 이렇게 이모티콘이 활성화가 됐지? 자 미니언 패거리 고블린 드릴이 있는 듯한 뉘앙스가 드는데 쟤? 뭔가 있는 듯한 아 뭐야 아 오바야 쇼? 일단은 랩나 확인했고 어, 이렇게 되면 볼룬이 좀 빡세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 감전 있고 볼룬을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일단 막동 갈라보자고요 갈라보고 단순하게 들어가도 못 막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제가 좀 그 뭐야 샹그러우니까 보자고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고 어 이렇게 되면은 봐봐 자 7 어 이거 좀 맞아주자고 안 나오네 어 미니언 그렇지 나와야 돼 아 이거 로켓병 의식해서 못 나왔구나 그럼 뭐 맞아야지 뭐 어떡하겠어 뭐 뭐 쳐맞아야지 뭐 그래도 상대방이 잘 했다 오 아다리 완전 쌉개꿀 어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로켓병이 나올 확률이 크거든 뭐 데스 데미지만 들어가도 괜찮은 걸로 어 아직까지 안 나왔네 아직까지 안 나왔다 다음 판 기대해보는 걸로 야 이거 낚시 아니냐? 아니 고블린 드릴 나오는 거 맞아? 막 또 핫픽스 돼가지고 이제 안 나오게 된 거 아니야? 아 방금 나왔다고? 뭐지? 어 아 근데 이거 잠시만 이거 하, 플라잉 머신 안 들고 오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일단은 프렌시 들고 와보자 어 아 이거 좀 잣됐다 아 이거 공중 타겟 없으면 좀 빡센데? 아 잠시만 이거 큰일났는데? 어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빼주, 상대방 빼주네 어 기분 좋네 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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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펠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두꺼 맞자 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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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은 뭐 등가 교환이죠 왼쪽도 좀 맞아주고 바로 찔러주면서 바로 들어가주고 이러면 상대방 아찔하거든 막 어지러지라거든 아 근데 이거 1분 타이밍까지는 잘 버틸 수 있는데 그 다음이 문제야 상대방이 잠시만 뭘로 막았지? 아 공중에 있었구나 오케이 확인 미니언이 있었고 플라잉 머신은 메가 미니언으로 막으면 되고 오우 야 그 고자 상당히 아플걸 아, 어, 고자는 아프다 그거는 뭐 당연한 사실이죠 당연한 사실이죠 살짝 악으로 끌어주면서 사실상 지금 들어가도 괜찮긴 괜찮거든 아 통나무 있었지 맞아 맞아 어 그러면은 뭐 밥지 있으니까
그냥 광고 순간 돌려버릴게요. 아, 이번 판도 안 나왔다. 아, 이거 오늘 안 나오면 헛방인데? 오, 나왔다! 우와! 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이스! 한번 써보자! 거기 써봐. 이거, 자, 이렇게 되면은, 한번 써봐야죠. 아하, 이거를 봅시다. 화살 가지고 오자고. 화살에 그 다음에 화살 가지고 왔으니까 그렇지. 미니언 100을 가지고 오려고 했어. 자, 제대로 한번 써보자. 자, 요 녀석이죠. 바로 한번 돌젠. 아, 이 느낌이구나. 광고처럼 들어가네. 광고처럼 들어가고 상대가 당황했어 지금. 우와, 뭐야? 쉣! 쉣! 아니, 4코스트 약간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아, 근데 좋다. 광부보다 이 속은 좀 느리네요? 그래, 이 기마에서 한번 들어가 보자, 잠시만. 자, 발킬이 빠졌으니까 왼쪽 고드릴 들어가면은 맛집이거든? 자, 이거를 갈라주면은, 자, 오른쪽은, 어허, 그거는 괜찮아, 나쁘지 않아. 어어어, 아, 이렇게 어그로 걸리면 안 되긴 한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자, 고드릴 타이밍이 약간 죽었고. 발키리가 카운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 이거 원래 맞아. 얘들아, 저거 타워 방어로도 쓸 수 있다. 방어로도. 그러니까 로호 들어올 때 방어로 썼었어야 되는데, 그지? 그러네. 고드리를 수비하니까 오케이, 확인. 이거 늦나? 아, 늦었다, 야. 이거 지을 때는 속도를 좀 감안해야겠네, 그러면은. 약간 늦는 거 감안해서 좀 미리 빼줘야 된다고 해야 되나? 자. 자, 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건물 한번 지어버리겠습니다. 약간 빈집터리 느낌인데. 야, 근데 이거 데미지 많이 들어간다. 아니, 이게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네. 와. 자, 얼법이 너무 되었지만, 그래도 한국인이라면 얼법을 가지고 와야죠. 로켓에 지진. 로켓 괜찮을 듯? 그리고, 가드. 아, 가드. 자, 무덤 마법이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그럼 붙어보자. 아니, 매미를 어떻게 막냐니. 상대방이 주겠지, 막을 카드를. 아이, 오바야, 오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아이, 뭐야 얘. 뭐야. 오히려 나이스 판단.
얼버분 죽지 않았다. 상대방이 팝을 없으면 끝이니까. 역시 그냥 이거는 모시 시간차 찍! 옳지. 아이 무지성 공격이라니. 이게 무지성 공격이지. 참을성 어깨 들어가는 이 무지성 공격. 상대방은 무지성 방어. 자 이거 4분 스무스하게 날려주고요. 어우 시원하다. 역시 입맛을 쓰는 거지. 상대방 코어스도 다 빼낸 티가 나셨어. 그렇지. 로켓병 살고. 그렇지. 어우 플라잉 머신까지 너무 좋고요. 자 가드까지 들어가면서 무지성 자이언티. 아 그렇지 올 줄 알고 있었어. 그렇지. 아프다 근데. 파볼. 아 파볼이 있었구나. 파볼이 있었구나. 파볼이 있었어. 상대방 자이언트 막는데 너무 좀 오바친거 아이가? 좀 무시하고요. 아 로켓으로 막을걸. 아 예능감 많이 죽었다. 아 진짜 예능감 많이 죽었다. 아 옛날 같았으면 바로 로켓 쐈을텐데. 아 많이 죽었다 진짜로. 찍 한 대만. 옳지. 아 초심 잃었어. 아 당연히 번개 있었으면 번개로 방어했겠지. 아 고드리를 한 번 더 써보고 싶은데요. 고드리를. 자 요거 로훈 가지고 오고. 자 요거 파스 용광로도 한번 써봅시다. 업데이트 된 거. 그리고 아 내가 지진을 왜 줬을까? 어라? 뭐가 좀 잘못된 듯한. 아 이럴 거면 지진이랑 주지 말걸. 아이 고우리가. 아 상대방 지진인데 고우리까지 있네. 한 마리 나오네요. 한 마리. 한 마리 아기자기하게 나오네. 그렇지. 그러면은 토? 뭐 잘못된. 그렇지. 아 오랜만에 무지성 엘굴 한번 가볼까요? 무지성 엘굴? 뭐야? 폭탄타워. 이거 잠시만. 고마워. 그건 너무 고마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싶기는 한데 잠시만. 수전증. 그 저거 좀 깨봐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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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너무 좋아. 원래 엘굴은 뒤생각하면 안됩니다. 뒤생각 없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아주 편안하기 때문에. 네 그냥 이거 안통하면 진다라는 마인드로 가야되는데 큰일났네. 이제 엘릭서 갚을 때가 와야되는데 상대방 석궁까지 날렸기 때문에 이러면은 상대방 고드릴 없었네. 그렇게 되면은 라스트 두 판에 고드릴 한 번은 무조건 나온다. 잠시만. 아 나왔어. 그렇지. 와 나 이거 총 뭐야? 아니 뭔가 확률상 나올 것 같더라고. 바로 고드릴. 그리고 마법사. 역시 나와줘야지. 그리고 당연히 다트 고블린. 이 정도면은 나는 충분하지 싶다. 자 요거도 고드릴 기깔나게 한번 써볼게요. 오케이. 이거 괜찮... 안 괜찮은데? 근데 조합이? 아 손패를 고마워. 내려고 했는데 네가 먼저 내버리네. 자 요거 그냥 뭐 바바리한 거 들어가면 안 돼? 그냥? 안 되네. 자 요거 요런 식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매지같이 화를 돋궜나. 아 근데 들어가는 속도 많이 느리다. 야 들어가는 속도 많이 느린데 제가 화를 돋궜네요. 죄송해요. 박혔네. 어우 쉣. 아 오랜만에 또 렘나에 박히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생각을 좀 해보자. 렘나 있고, 그리고 상대방 매지가처에 마법사까지. 역시 느그아처 반응속도. 느그쇼타임 반응속도. 고드리를, 자, 한번 써보자고. 갈라져보자. 이거 들어가는 속도 엄청 느리거든. 성공아 힘내라. 가은 김영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컨텐츠는 키우루 리응만 하시고 카츠는 안 하시나요? 네, 오늘은 아마 요것만 할 듯요. 잠시만 들어가볼게 그냥. 상대방 잠시만. 창고울리 빠졌다. 나이스. 자, 이거 안 막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니언으로도 상당히 깔끔하게 막네. 이거 새로운 정보네요. 미니언으로도 정말 깔끔하게 막을 수 있다. 생각보다 뭐 대처하기는 쉽습니다. 그렇다면 저거를 요번 판에는 공격용 말고 렘나 올 때 수비용으로 좀 써봐야겠네. 수비용으로 그래야 할 듯? 뭐 저게 수비의 역할도 분명히 있는 카드니까요. 근데 못 참겠어. 나 정말 못 참겠어. 못 참겠단 말이야. 아프다. 야, 데미지 좀, 뭐야. 데미지 좀 빡세게 들어가네. 죄송해요. 뭐 잘못했어요, 제가? 그렇지. 데미지가 좀 빡세게 들어간다. 생각보다. 이거는 너무 개꿀 아니야? 어? 그래. 자, 이제 한번 시작해볼까, 한번? 악으로 끌려서. 그렇지. 이거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지. 옳지. 과연 이것을 제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핸디캡으로. 이게 고드릴 수비의 위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맞습니까? 느그 매직. 자, 오케이. 자, 요거를 그냥. 죄송한데요. 타이밍이. 아니, 사실 원래 방어를 하려고 했거든. 근데 뭔가 그 알잖아. 질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으면서도 공격 가고 싶은 뭐 그런 느낌이 들긴 들었어. 변명이 아니라 리얼. 뭐 여튼간에 그랬었습니다. 예, 그랬었고. 그래도 생각보다 이제 방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예, 대처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나도 한번 당해보고 싶네 저거에. 과연 고드리를 당하면 어떤 기분인가. 상대방 무조건 있을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자, 매미 확인. 한 번 더 해보고 싶은데, 한 번 더? 한 번 더 해보고 싶은데? 상대방 없는 것 같죠? 내가 안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생각 없이 밀어버리겠습니다. 밀어버리고. 어우, 데미지 빡세게 들어가네. 옳지, 빡세게 들어가네. 이거 올라주면서 그냥 한번. 상대방 나간 것 같은데? 아이가 그만큼 코스트가 없었다는 뜻이구나. 그냥 이렇게 무지성으로 밀어도 지금 코스트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서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게임하는 게 아니라 머스킷병만 치지 마봐. 옳지. 그렇지. 그거 깨봐봐. 게임은 상부까지 직진한다.
살리고 죽창 찔러주면서 이렇게. 어, 통나무까지 있네. 어, 원래 드래프트 도전에서는 쇼타임이 좀 국룰이에요. 쇼타임이나 약간 광역성 딜을 가진 카드가 국룰이긴 해. 이걸 로훈 무시 못한다 진짜로. 저게 은근. 오, 쇼타임. 역시 쇼타임인가? 그럼 이거 어떻게 막을 건데? 자, 고드릴 한 번 더 쓴다는 작전으로 가겠습니다. 아직 기회는 한 번. 여기서 고드릴이 안 나온다면은 과감하게 지는 판단도. 뭐 어쩔 수 없. 아, 뭐야. 아, 고드릴 안 나왔네.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라나? 상대방이 나한테 줬을 일은 없어 분명히. 뭔가 새로운 장난감을 샀는데 그 장난감을 친구한테 바로 줄 일은 없잖아. 지가 쓰지. 엘바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어, 아하. 로켓병은 좀 까다롭다 확실히. 로켓병 좀 어떻게 해볼래? 오, 밥도둑. 그렇지, 자자자. 그렇지, 밥도둑. 자, 이거 이렇게 되면은 코스트 빠집니까? 여기? 허허허. 아, 여기서. 아, 근데 이거 이거 지자 밀리자. 이거 밀리자 그냥. 어, 요거 다음판 고드리를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엘바 형님 출동해야지. 자, 마지막 한 판에 한번 기회를 한번 더 걸어볼게요. 제발. 아, 나 정제서 플레이 좀 좋아하거든. 변태 같은 플레이 좋아하거든. 아, 없냐? 아, 쉣, 없냐? 아, 상대방이 있을 수도 있어. 오, 1코스트 파스 뭐야? 한번 들어가 보자. 상대방 없겠지? 그지? 있을 리가 없지? 요렇게 되면은 파스가 한 대에 훅 칠 수 있나? 어, 아, 어디 가노? 아, 절로 가네. 어, 절로 가네. 자, 이거 정제서 플레이 들어갑니다. 아, 고드릴 없네요. 안타깝게도. 예, 마지막 판 고드릴 없으니까는 없는 대로 좀 화끈하게 들어가 볼게요. 정제서 플레이로. 상대방이 고자. 고자. 어, 박혁보 고맙지. 너무 고맙지. 뭐 못하잖아 뭐. 내가 이런 거 생각보다 너무 좋아. 약간 변태 같은 플레이. 참 정제수 변태 같은 플레이. 어, 몇 개 한 세 개 정도 지어가지고 상대방 정신없게 만드는 거야. 막 상대방이 먼저 나가게끔, 나가고 싶게끔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 어, 코스터 순환 되게 빠르고 너무 좋잖아 이거. 어, 여기 파스 하나 굴려주면서 뭐 하면 안 돼. 자, 정제수 3개잖아. 이렇게 되면은 호그라이더 연속 2마리도 뽑을 수 있습니다. 정제수 3개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거 왼쪽 들어가주면 이제 코스트 빼준다고 이거. 바스까지 넣어주면서. 옳지. 이렇게 되면은 막아주고 정제소를 계속 펌핑 해주는 거야. 옳지. 자, 정제소가 좀 많이 쌓였죠. 이렇게 되면은 자 보세요. 구방 깔아주고 깔아주면서 이제 코스트 쌓인다. 이제 코스트 쌓인다. 아이씨, 왼쪽에 호그라이드 한번 더 들어갈라 했는데 아 까비. 한 번 더 가자. 이 기회는 놓칠 수 없다. 그렇지. 호그라이드 두 마리 들어가줘야 되거든. 그렇죠. 어 뭐야. 자, 여튼간에 오늘 고드리를 한번 맛봤는데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카드 같네요. 연구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약간 오피스형도 조금 뛰고 있는 것 같고, 정식 출시까지는 아직 한 이틀 하고도 조금 남았는데 정식 출시해서 한번 제대로 써보는 걸로. 야 그러면 잠시만, 라바에 고드릴이 들어가면은 때로는 수비도 가능하지만 또 때로는 광부 역할도 가능해. 아니 그럼 너무 좋지. 벌써 이제 1티어 덱이 하나 나와버렸네. 고블린 드릴 1티어 덱 확정입니다. 라바의 고블린 드릴.